이래서 수치화를 시키면 우리가 순정 쓰시는 분들 2700X 순정 플러스 PBO 플러스 램노버 보통 일반 순정이죠 분들과 8400을 순정으로 램노버까지 썼을 때 비교 커멀못 완전 커멀못들이 이제 컴퓨터를 순정으로 썼을 때 비교입니다 평균 프레임 약 9% 차이 하위 1% 차이는 거의 없음 이 정도 이제 본인이 최고를 지향한다 2700X를 PBO 바짝 당기고 3200에 CL14를 쓰는 사람 없죠? CL16입니다 CL16을 쓰는 사람과 8400을 순정에 레모버만 2666에 CL13 당긴 사람하고 비교 평균 프레임 약 7% 하위 1%는 오히려 라이젠 쪽이 좀 더 높습니다 약 3% 야 이게 동급이라고 해야 돼요? 적당한 오버로 게이밍 하시는 분들 9600K는 진짜 뭐 비비지도 못해요 9600K는 2700X로 뭔 짓을 해도 못 비벼요 배그에서는 죽어도 못 비겨요 그나마 9600K를 CL19까지 완전 순정으로 9600K를 진짜 완전 커말못 순정으로 쓰면 그래도 못 비빌 것 같은데 2700X는 무슨 짓을 해도 9600K를 레모버를 이길 수 없음 아 이길 순 있겠다 아마 CPU 4.2 이상 땡기고 X470 보드 가서 3600까지 램오버 땡기면 겨울을 비빌 듯 예상 2600X 가격 얼마죠? 215,000원 2600 16.6만원 2600 가성비 괜찮아 보이는데 2700X는 아무리 봐도 가성비가 아닌 것 같고 32만원? 2700 26만원 이것도 17만원이죠? 반올림 합시다 전부 다 그냥 와 개비싼 거 보소 9600K 벌크도 생겼나? 생각보다 가격 차이가 좀 난다? 9600K도 이제 벌크 펄라나봐요 9600K 31만원 벌크 29만원 8400 23만원 벌크 22만원? 벌크랑 이제 별 차이도 없네 8400 8400이랑 2600X랑 가격이 비비고 2600을 오버 땡기는 게 가성비가 괜찮을 것 같아요 배그에서도 8400한테는 잘하면 이 정도 수준이니까 이 차이니까 이 차이에 클럭이 좀 더 프레임이 낮을 테니까 라이젠 쪽이 5만원 차익으로 뭘 할 수 있을까? 1050Ti에서 60 갈 수 있지 않나? 2600X는 가성비가 아닌 것 같고 2600X 살 바에야 8400을 사는 게 낫고 9600K는 2700 라인업 갈 바에야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2600X까지 갈 거면 8400 가는 게 낫고 2600까지 내려갔을 때야 이제 가성비 괜찮고 2700, 2700X는 근데 8400선에서 정리가 돼서 가성비 따지려면 보드값도 봐야 된다고요? 보드값 비슷해요 오히려 비싸요 AMD가 B450 보드가 지금 9600K, 8400 둘 다 B360 보드로 했잖아요 B360 보드가 B450 보드보다 쌉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라이젠이 메인보드까지 합치면 더 비싸요 한 만원, 이만원 더 비싸짐 그래서 오히려 CPU에서 가격 싸진 걸 까먹죠 그래서 2700X가 9600K에 여기 B360 넣는 거랑 여기 B450 넣는 거랑 오히려 2700X가 더 많이 비싸지죠 그래서 가성비로도 밀리죠 성능도 밀리고 물론 이제 지금 벤치 구간 자체가 글카 병목이 절대 없고 CPU 병목이 오지게 나는 상태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 정도 차이 날 뿐이지 평균적인 게임을 했을 때는 만화 5%에서 10% 사이의 성능 차이가 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구간에서 전투를 할 때 프레임 방어가 잘 되는 게 중요하니까 8400이랑 비슷하네 8400이랑 동급이네요 오케이 i5 1400F 야 여기 이미 내가 적어놨네요 게이밍은 9600K 순정에도 8코어 지원 게임에서 겨우 비비고 나머지는 발림 특히 배그는 못 써먹음 저는 이 벤치를 하기 전에도 이미 알고 있었어 8코어 지원 게임에서나 2700X가 겨우 비비고 8코어 지원 게임이 아니고는 발리는데 하지만 오늘로써 완벽하게 알았죠 8코어 지원 게임인 배그에서조차 쳐발린다 그래서 이제 CPU 오버나 램 오버 더하면 네 넘사벽 9600K 막 120 찍고 막 최소 프레임 막 50 중반 뜨고 막 그럴 거예요 램 오버 CPU 오버 둘 다 하면 근데 그걸 안 한 이유는 뭐다? 아무래도 가격이 좀 더 비싸지니까
물론 그렇게 비싸지지도 않아요. 여러분 적당히 오버 땡길 거면 내가 램 오버 땡기라는 게 램 오버 CPU 오버 땡기라는 게 뭐 20만 원짜리 보드 쓰라는 것 같아요. 아니요? 난 이런 보드 쓰라고 할 거예요. 이런 거 막 12만 원, 13만 원, G370 지금 가격이 이렇습니다. 저런 거에 한 4.56 CPU 오버 땡기고 나머지 램 오버만 땡겼으면 돼. G390 뭐 정 못 믿어서 G390을 간다. 그럼 10만 원 중반 넘어가죠? 좀 비싸요. 레지락 프로4는 좀 그렇고 그리고 UD라든지 A 프로 이런 거 16만 원 이런 것만 줘도 좀 더 전원부가 보강이 됐기 때문에 4.6, 4.7 막 오버까지는 가능하거든요. 그러니까 저런 것만 해도 씹어먹는단 말이야. 그러니까 지금 제 박격포 메인보드 가격이 얼마입니까 여러분? B360 11만원이네요 3만원만 더 드리면 CPU 오버, 램 오버 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. 막 20만원짜리 중반 이런 거 갈 필요 없어요. i5 오버클럭에 막 20만원짜리 넘는 메인보드 쓰는 건 돈 아까워요. 그러니까 8600K 막 5.0 오버 찍는다고 막 20만원짜리 오버 메인보드 쓰는 거 진짜 돈 낭비고요. 그냥 9600K 사가지고 한 4.5, 4.5, 4.6 막 그 정도만 대충 찍고 램 오버만 당기세요. 그러면 충분히 가성비가 좋아요. 2600에 2080을 사용하고 있다고요? QHD 144요? 인텔 당장 오세요. 2080이면 1080 Ti급인데 도대체 왜 라이젠 5 10몇만원짜리 그런 걸 끼우고 계세요? 그 견적에는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. 내가 지금 여기 대충 적어놨잖아요. 여기 눈쟁이 넣으시면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시간 내가지고 제가 해외 벤치나 국내 벤치 여러 개 찾아보고 제가 벤치한 것들도 정리하면서 대충 적어놨거든요. 어느 정도 급이 돼야 이 그래픽카드를 커버를 칠 수 있다 웬만한 게이밍들에서 대충 적어놨단 말이에요. 뭐 9900K는 뭐 2080 Ti 뭐 9700K 써도 되지만 그냥 이 정도 2080급이면 그래도 2080에서 가격이 뭐 몇십만 원 더 올라가는데 지금 9700K, 9900K 가격 차이가 한 15만원 정도 나니까 이 정도면 CPU도 같이 올리세요 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거고 진짜 그거예요. 그래픽카드는 이만큼 성능을 뽑을 수 있는데 CPU가 이만큼밖에 일을 못하면 글카는 여기밖에 일을 안 해요. 똑같이 일을 합니다. 그게 병목이에요. 글카는 이만큼 일을 할 수 있는 애야. 근데 CPU가 요만큼밖에 안 되면 결국 그래픽카드가 요만큼 나오니까 그래픽카드 로드율이 막 50% 그러니까 이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견적을 맞추셔야 돼요. 밸런스가 없이 한쪽만 이렇게 특출나게 올라가 버리면 결국 그게 올라간 게 쓸모가 없어요. 병목을 없애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. 특히 배틀그라운드가 그게 굉장히 심한 게임. 그 다음 심한 게임이 오버워치.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게임이 두 개가 CPU 램 병목을 굉장히 많이 타는 게임이라서 그걸 굉장히 잘 밸런스를 맞추셔야 돼요. 이제 뭐 A급 게임들 그런 게임들은 CPU 병목이 잘 없어요. 글카를 잘 갈구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임은 굉장히 최적화가 잘 되고 싱글 플레이 게임들이 대부분 그런데 멀티플레이 게임의 객체가 많은 특히 이런 배틀로얄류 게임 포트나이트, 배틀그라운드 이런 게임들은 CPU 램이 굉장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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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요해요. 배틀필드 같은 경우도 CPU가 굉장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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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요합니다. 배틀필드 5는 6코, 6코 12스레드, 8코 프레임 차이가 진짜 개많이 나요. 제가 보여드릴게요. 배틀필드 5 8600K하고 8700K하고 차이 나는 벤치를 보여드릴게요. 다이렉트 12에서 배틀필드 5 8600K 48배수에 8700K 48배수를 1080Ti를 놓고 테스트한 겁니다. 그래픽카드 로드율을 보면 그래픽 옵션을 좀 내렸는 걸 알 수 있죠? 그래픽 옵션을 뭐 메시 울트라에 나머지 전부 로우 아마 보통 그 옵션을 배틀필드 5에서 실력파 분들이 많이 쓰시던데 그냥 CPU의 급이 달라요. 급이 완전 달라요. 글카 로드율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. 싱글에서도 두 번째 미션 탱크 타고 가는 여기서는 또 차이가 많이 납니다. 네, 저도 하이퍼 스레딩이 저렇게까지 차이가 클 줄 몰랐어요. 어차피 똑같은 6코어인데 물리적으로 일하는 똑같은 6코어인데 하이퍼 스레딩 최적화가 그만큼 잘 됐구나. 배틀필드 5가 보통 질문하시는 분들이 이런 게 많아요. 아, 저 롤 할 건데 글카하고 CPU 뭐 맞춰야 되죠? 저 배그 뭐 FHD 국민 옵션으로 한 144 정도 하고 싶은데 뭐 사야 되죠?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. 적어 놓은 겁니다. 그래서 뭐 FHD 국민 옵션 기준이면 1070 수준이면 글카에서는 크게 병목이 걸리는 수준이 아니다. 뭐 이제 2060이면 글카에서 병목이 오는 일은 거의 없겠죠. FHD 국민 옵션에서는 이제 나머지는 CPU를 맞춰야 되는데 뭐 이걸 보면 대충 맞출 수 있죠. 1070보다 뭐 2060이 살짝 높긴 하겠지만 뭐 거의 비슷한 급이라고 치고 그러면 9600K를 맞춰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표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. 밑에를 보고 배필을 옵션 타입 보고 좀 144 정도 뽑고 싶은데 A가 144 아래로 언저리 떨어지긴 하는데 144 즐기는데 문제없는 수준이니까 아 이걸 하자. 1070 그러면 2060을 고르자. 그럼 2060 골랐는데 CPU 뭐 골라야 되지? 아 i5 9600K를 맞추면 되겠네. 요렇게 하는 겁니다. 견적을 솔직히 이것만 보고도 컴퓨터 맞출 수 있죠? 오늘 방송 보시느라 고생하셨고요.
너무 길게 오늘 방송했다. 12시간. 안녕.